짜잔!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미꽃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까? 뭐 꽃을 만들까? 막 이랬는데 도전을 또 해보고 싶은 게 명화 그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꽃은 이제 시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영원히 우리 앨리스 마음속에 로즈데이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한편의 꽃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세준이의 그림 실력은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색칠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색칠을 또 자신 있거든요. 이쁘게 만들어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로즈데이 가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색칠 공부 시작할게요. 예스! 세준이가 시들지 않을 꽃을 열심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적혀있어요. 0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앨리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난다면 이거를 꼭 한번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저에게나 아니면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이렇게 선물 하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연한 것부터 진한 걸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할 때 물이 조금 적어야 좀 진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DIY를 진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멤버들끼리 앨리스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DIY를 이제 뽑기를 해서 만드는 거였거든요. 제가 뽑은 게 실수세미? 와, 설명서대로 동영상 첨부해서 보면서 따라 했었거든요. 안 되더라. 그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긴 해요. 그게 막 실패해가지고 막 머리 쥐어뜯고 세준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했던 게 진짜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쉽다. 탁, 쓱, 칙, 칙,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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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뭔가 있어 보여. 이제 로즈데이라고 하면 이제 장미를 보통 선물하는 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데이를 누가 만들까요? 이 로즈데이는 뭔가 좀 낭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로즈데이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이인가? 예전에 제가 그 사진전을 한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항상 앨리스 집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찍은 거를 앨리스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하면 굉장히 이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이제 사진전을 연 거거든요. 집에 잘 그렇게 보존이 잘 돼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 틀만 대충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승식이 형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제가 꽃을 승식이 형한테 처음 사줘요. 아니요, 꽃을 산 게 처음이에요.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승식이 형 팬미팅 날. 꽃집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내가 꽃을 진짜 안 샀나 봐. 팬미팅 당일날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사실상 현금으로 주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없어 보일까 봐 이제 현금 말고 그냥 꽃을 한번 준비해볼까? 꽃을 샀어요. 태희 선배님의 모노로그를 부르면서 승식이 형한테 처음으로 꽃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프로포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멋있지 않았나? 코트 딱 입고 뭔가 저승사자 같기도 한데 딱 올 블랙으로 입고 와서 구두 딱 신고 꽃다발 하나 딱 들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노래 불러주면서 근데 노래 가사가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근데 그 무드가 너무 이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승식이 형도 기억이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반대로 내 팬미팅 때 승식이 형이 와서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가능하죠? 아, 그 얘기도 해야 되구나. 여러분들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왜 버블도 자주 안 오고 군대 가는데 라이브 방송 이렇게 못 해주냐. 근데 앨리스 미안합니다. 심적으로 뭘 남기고 가야겠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생각하고 계속 하고 컨텐츠 찍으러 나가고 왜 또 말하다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버블도 잘 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개 받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잘 보여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쓰러지지 마, 무너지지 마. 오케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몇 시에요?
아, 11시 59분.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요! 와,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요. 와. 아름답다. 로즈데이 끝난 거 아니야? 이건 로즈데이 아닌데? 미안, 앨리스. 로즈데이가 지났네. 그치만, 나의 마음은 항상 로즈데이야. 이런 오빠라도 괜찮겠니? 이 선물 받아줘. 다 했다. 다 했어. 마지막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마감 처리하고 있어요, 마감 처리. 하루가 지난 로즈데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아요? 짠! 로즈데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로즈데이 기념으로 이렇게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시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 그치만 이제 로즈데이 진짜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여기 담아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진짜 저의 에너지와 힘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즈데이 완성! 끝! 끝!